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온전한 십일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온전한 십일조를 하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열기는 새 성전을 세운 지 70년도 안 되어서 식어가기 시작했고 매우 외식적이며 불성실하고 불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희생물들이 훔친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인데 이것들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단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에 몰두했고 가치가 없고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악한 것들, 그들이 먹을 수 없는 재물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여호와의 제단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말라기 1장 13절 말씀. 얼마나 번거로운고, What a trouble, what a weariness.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대로 정확하게 여호와 앞에 재물을 가져와서 각을 뜨고 단위에 태워드리는 일이 아 골치 아파, 아 피곤해, 아 귀찮아 하면서 대충대충 재물을 바쳤다고 하나님은 꾸짖고 있습니다. 패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꼬박꼬박 여호와의 성전에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바쳤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대충대충 했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각을 뜨고 완전히 태워서 재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긴 시간과 정성과 인내가 필요할까요? 짐승을 잡는 것은 단순히 피를 흘려 재물을 여호와의 단에 올려드리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각을 뜨는 것은 죄를 드러내고 태우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결의 과정보다 그저 의식적으로 시간 때우기, 재물을 대충 바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할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십일조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드려야 할 십일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둑질했다는 말은 속이다, 약탈하다, 덮어씌우다, 못쓰게 만들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십일조를 빼먹거나 더럽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십일조는 무엇을 뜻할까요?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서 말라기가 말하는 온전한 십일조는 창고, 즉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양식을 뜻합니다. 여기서 양식은 히브리어로 세레프인데 something torn, 찢겨진 고기 또는 고기 조각을 의미합니다. 세상 십일조는 제단에 받쳐진 찢겨진 고기 조각 또는 레위인들이 먹는 음식을 의미하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찢긴 고기 조각들이 성전에 없다는 뜻입니다. 찢겨진 고기 조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올려진 제물들은 철저히 피 흘려져야 하고 철저히 각이 떠져야 하고 철저히 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 시대에 여호와의 제단에는 철저한 피 흘림, 철저한 각을 뜸, 철저한 불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제물과 헌물을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에게 가져오지 않는다고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훔친 것, 더러운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철저한 죄의식과 고백과 온전히 영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는 거룩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훔친 것, 병든 것, 부정한 것을 십일조로 또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재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십일조를 수입해서 정확하게 한 치도 빼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져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혹시 이 구절을 목회자들이 십일조를 정확히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부자도 되고 자식들이 다잘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한치도
틀림없이 계산해서 십일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십일조의 성공적인 예로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의 십일조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록펠러는 순수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과 불법을 덮는 수단으로 십일조를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십일조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십일조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치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십일조, 즉 성전에 있는 양식, 세레프, 찢어진 고기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거짓과 위선과 불신앙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도 없으니 성전의 문이 닫힐 것이라고 선포했고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은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히 찢어진 고기가 되시는 세레프,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고 처절하게 찢기시고 처절하게 조각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지막 온전한 십일조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드려야 할 완전한 십일조 찢어진 고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찢기심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십일조 헌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우리의 성전에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과 죄사함과 성령으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면 우리는 십일조 헌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크기나 가치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철저한 고백과 철저한 죄사함과 철저한 성령의 은혜와 거룩한 삶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10의 2조, 3조를 드리고 많은 헌물을 교회에 바쳤다고 해도 철저한 죄 고백과 철저한 죄사함과 거룩한 성령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다 훔친 것, 더러운 것, 병든 것, 하나님에게 역겨운 냄새나는 짐승의 사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십일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시고 피 묻은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만일 우리가 물질의 십일조를 교회에 바치고 그 십일조를 미천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이윤을 남기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안일함을 꾀하는 죄악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십일조를 자랑하며 그것으로 예수 믿음을 대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십일조를 더럽혔고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가져왔도다. 내가 원하는 십일조는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성령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지역교회에 물질의 십일조를 해서 복음 전파와 목회자의 생활비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 물질의 십일조로 우리의 온전한 십일조이며 찢긴 고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의 십일조로 지역교회를 채운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그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